어떻게? 아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내가 매일 영상 앞 광고도 끝까지 다 봐주고 영상마다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고 그... 친구들한테 재밌다고 공유도 해주고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이건 뭐야? 내 구독자인가? 나는 400만 유튜버란 말이야. 얘는 너 따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? 그리고 네가 그런다고 내가 꿈쩍이나 할 것 같아? 네가 남긴 댓글은 지워줘야겠어. 최근 유튜버 뒷광고가 난리입니다. 뭐야? 난 안 걸렸겠지? 네가 지난번에 치킨 먹방한 거 네 돈 주고 네가 사 먹은 거라며? 그러면서 리뷰했잖아. 그리고 지지난주에 네가 리뷰한 그 물건도 네가 네 돈 주고 사서 리뷰하는 거라고 거짓말했잖아. 유튜버 뒷광고가 난리입니다. 으흐, 뭐야 이거? 나 걸린 거니? 똥 묻었네. 이렇게 좀 버티면 나아지지 않을까? 금방 수그러들지 않을까? 유튜버 뒷광고가 난리입니다. 아,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는걸? 알았어. 사과 영상 찍을게. 내가 뒷광고는 받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고. 왜냐고? 난 다섯 개 포기 안 했거든.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. 미안해. 내 영상은 재밌는데 이게 광고라고 하면 너희들이 영상 볼 때 집중을 못 할까봐 광고라고 말 안 했어. 뭐지?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영상을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광고라고 말을 안 했다고? 아, 이거 다 우리들을 위한 거였다고? 뭐라는 거야? 똥맛을 봐야겠는데? 제발 정신 좀 차리라! 고! 왜 돈 때문에 그랬다고 사과를 못하는 거야? 나 돈 벌려고 너희들한테 어떤 영향이 갈지 몰랐어. 미안해. 무엇보다도 날 믿어주는 너희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 미안해. 그리고 속인 걸 속이려고 했던 것도 미안해. 또 속인 걸 또 속이려고 했던 걸 속인 것도 미안해. 또 속이고 했던 걸 미안해. 6개월 뒤. 나는 침을 내니까 오늘도 치킨 먹어보자. 숙제인가요? 숙제 같은 거 안 해. 알잖아.